정답 정하셨어요?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분말이 얼어서이다. 노즐이 얼어서이다. 자, 다 같이 3, 2, 1. 봉선아. 자. 정답은 또 아닌데, 둘 다. 또 아니에요. 야, 이거 봐라. 정답은 압력 지시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설마. 왜 소화기를 사용하기 전 압력 지시계를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? 소화약제와 압축가스가 혼합되어 있는 추가식 소화기는 적정한 압력이 유지되어 있어야 소화약제가 분사가 됩니다. 따라서 이렇게 내부 압력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압력 지시계가 달려 있는데요. 눈금이 초록색에 있어야 화재 시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민정씨는 이 압력지시계의 눈금이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한 것. 그렇다면 압력지시계의 눈금이 초록색에 있지 않을 때 소화기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압력이 부족해 소화기 안에 있는 소화약제가 분사되지 않습니다. 또 빨간색의 눈꾸미가 있다면 압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뜻인데요. 소화약제는 분사되지만 만약 어린아이가 사용한다면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반동이 생겨 정확한 조준이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소화기의 약제 분사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?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소화기의 약제 분사 시간은 짧게는 10초, 길어도 30초를 넘지 않습니다.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. 또 한 번이라도 사용한 소화기는 압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합니다. 따라서 반드시 화재 초기 진화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